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엔돌핀 개성 안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들이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영상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제는 개성 송도사범대학과 저의 조부모님 이야기입니다. 제가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구글 지도를 살펴보니까 참 잘 되어 있더라고요. 정말 어디에 가게 되면 공공화장실까지 있다고 이렇게 적혀져 있을 정도로 명확하게 지도상에도 있다 보니까 너무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 심지어 개성까지도 있는데, 물론 구글 지도에는 개성만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표시할 수 있는 모든 영역까지 다 있습니다. 당연히 대한민국처럼 세분화되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되어 있지 못하고 드문드문 우리 대한민국에 입국한 북한 이탈 주민들의 증언에 의해 가지고 그거에 근거한 구글 지도 표기가 된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송도사범대학은 잘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글에서도 보니까 우리 집필자분께서 정말 명확하고도 상세하게 개성 송도사범대학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를 정말 잘 표시를 해 놓아 주셨습니다. 덕분에 그걸 보고 정말 다른 사람들도 아, 이런 학교도 있었구나 라고 하게, 그 속에서도 정말 잘 준비하고 집필을 해 놓으신 그 부분에서도 빠진 부분도 있고 살짝 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엔돌핀인 제가 재미있게 그것을 두서없지만 좀 재미있게 엮어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개성시는요, 3개의 군으로 되어 있는 북한의 4대 직할시 중에 하나입니다. 4대 직할시 하게 되면 여러분 평양시, 남포시, 라진선봉시 해가지고 라선시라고 하죠. 거기에 네 번째는 개성시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북한의 행정구역법에서는 한 개의 직할시의 경우 세 개의 군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개성에는 개풍군, 판문군, 장풍군 이렇게 세 개 군이 있습니다. 개풍군 하게 되면 바로 제가 태어난 고향이고요. 개성시의 판문군, 바로 역사적인 6.15 남북 공동선언 때 김대중 대통령도 그 판문점을 통해서 들어왔고, 또한 1953년 7월 27일에 정전협정조인장으로서 또 우리 사람들의 기억 속에 생생하였던 곳, 또한 최근에는 개성공단이 들어와서 남북 간 주민들의 경제 공동체를 이뤄 놓았던 역사적인 장소이기도 합니다. 서울시 서대문구 홍제동이 고향이셨다는 저의 할아버지 리 재선씨는 1953년 7월 27일 대한민국과 북한이 정전협전조의를 이루었을 때 38선에서 휴전선으로 바뀌면서 고향인 서울로 돌아오시지 못하셨습니다. 곧 돌아오시지 않으셨는지 안 돌아왔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고요. 아무튼 북한에서는 그 전쟁 직후인 1954년도에 송도 정치대학을 만들게 됩니다. 송도 정치대학은 북한에서 이른바 미제를 몰아내고 조국을 통일할 그런 일념 밑에 대한민국의 국민들에게 앞으로 통일이 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미제의 식민지 아래서 신음하고 있던 남조선 인민들을 각성시키기 위한 그러한 인력들을, 인재들을 양성시키는 그런 기관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10년 지나서 보니까 이것이 점점 더 통일의 가망은 보이지 않고, 아, 어떻게 하면 이게 통일을 우리의 방식대로, 저들이 말하는 우리라는 게 바로 사회주의 방식대로 미제를 몰아내야 되잖아요. 남한은 엄밀히 말하게 되면 남조선을 점령하고 있는, 우리의 영토를 점령하고 있는 침략자, 제국주의자이고, 남한은, 아, 이건 북한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예, 북한에서 저희가 이제 배운 얘기들인데, 남한은 식민지 아래서 신음하고 있는 곳입니다. 저는 이제 북한에 있을 때 이러한 교육을 하도 받고 그러다 보니까, 물론 저뿐이 아니라 우리 북한에서 오신 분들은 아마도 이 이야기가 익히 좀 많이 익숙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썩어빠진 자본주의 생활 양식들을
혁명적으로 개조하고 교양하고 사회주의 양식에 맞게끔 이거 선동하고 선전하는 그러한 것들을 이제 확산시키고 그러려면 이런 인재들을 다양하게 양성을 시켜야 하는데 바로 그 양성기관이 개성 송도 사범대학, 지금의 개성시 송도 사범대학이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아버지도 7살, 8살 요때까지밖에 못 보셨다고 하더라고요. 할아버지는 그때 당시에 송도 정치대학의 초대 초급당 비서셨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학들에서 말을 하게 되면 경제총장과 정치총장? 이거를 분리했다고 봐야 될까요? 아무튼 정치적인 분야에서의 어떤 정책 관련 분야에서의 총장이셨다라고 보면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렇게 활동을 하시다가 북한에서 돌아가시게 되는데 저희 아버지가 불과 초등학교 학생이셨을 때라고 합니다. 저희는 할아버지 얼굴을 못 봤고 저희 아버지도 기억에 가물가물하셨는데 그렇게 우리 할머니는 홀로 평생을 사시면서 8남매를 키워오셨는데 당연히 그때는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큰아버지 두 분에다 고모 한 분이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저는 그 돌아가신 사유를 잘 모르겠고요. 어렸을 때 이제 돌아갔다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할아버지를 좀 많이 뺨으로 닮았다고 하더라고요.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그 통일을 연구하고 계시는 분들이 좀 북한의 고위직들을 이제 연구하고 그러시는 분들, 저희 할아버지는 고위직은 아니셨지만 통일과 관련된 그런 가까운 곳에 계셨고 하다 보니까 아시는 분들은 또 더러 아시고 계십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그렇게 해서 돌아가시는 줄 알았는데 2003년 봄 어느 날 성실성을 가지신 저희 할머니는 아주 굉장히 강직하십니다. 할아버지를 화장을 하자고 봉수산이라고 하고 있는 개풍 봉수동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할아버지 묘를 화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저희 할아버지는 약 50년간, 49년간을 이 지상에서 사시다가 한 30여 년간을 지하에 묻혀 계시다가 날아와서 재와 함께 재가루와 타버리시는가 하더니만 그렇게 되지 않으시고 누런 금니발 두 개를 남겨놓으시고 가게 됩니다. 사람이 왜 왔는지, 여기서 뭘, 도대체 뭘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이게 정확히 저는 이해가 안 갔던 것 같습니다. 도대체 왜 살다가 영생을 하지 못하고 죽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물미끄러미, 동공이 다 풀린 채로 이제 바라보곤 했습니다. 시누른 덩어리 두 개로 다시 우리 곁에 남아 계셨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이빨이 지금 이제 어금니하고 송곳니로 제가 기억을 하고 계시는데 그걸 장착을 하고 계셨는데 금만 딸랑 남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금을, 물론 그 금도 제가 극성받았습니다. 우리 큰아버지들의 자녀들보다도 막내 아들 저희 아버지의 딸로서 정말 굉장히 많이 극성맞았습니다. 지금도 물론 만만치 않게 극성맞지만 그때는 더 했습니다.